본 콘텐츠는 제64대 총학생회 재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4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 섭외는 당연히 여건이 되고 예산도 된다면 무조건 진행한다는 점은 확실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축제만에 보내왔던 2021-2학번들에게 학생 자체가 죄송해서라도 연예인 섭외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면 축제가 연예인 섭외 중심의 축제였다면 그 외에도 학생 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비대면 축제에서 시도된 여러 콘텐츠들처럼 대면 축제가 연예인 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충해야 하고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대면 축제보다 더 다양한 행사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무대를 볼 수 없는 학우들 또 무대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학우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축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더스 포럼에서 총장단이 연내에 한자 졸업 요건 폐지에 관해서 협의를 완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자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시기 적절한 때입니다. 타대에서는 단과대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이리 많은 방법을 도입한 것도 있고 한자에 관련해서 대학 학문 수를 들어야 하는 수업을 수업의 수를 줄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 테이블에 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안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들을 저희가 단순히 도출해서 학부모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생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연희선거운동본부인 만큼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여 그 안들의 학부모들과의 협의가 있고 그 안들을 도출해내서 한자연대 폐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사 분야에서는 한자 졸업요건 폐지가 역시 학생사회 요구가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또 공통교양을 간소화하는 등의 유연한 학사 제도를 만들겠다는 연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문화의 경우는 지난 비대면 학사, 2년간의 비대면 학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면 축제와 월별, 문화공연 등의 대면 행사를 더 자주 열어달라는 유권자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저희 열린 3번도 그 공약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학우 참여 학생 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 본부와의 학생 정책 협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학우분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린의 여러 공약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대학 본부와의 학생 협약이 작용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모아서 본부와 협의를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환경 분야에서는 학습 휴게 라운지 확충이 있었습니다. 공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공간을 더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학우분들도 동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학우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제공되고 이미 있는 공간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학생 권리 분야에서는 중앙대학생의 주거와 안전 문제를 구청과 협의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공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역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주택 설립에 대한 지역 여론을 파악해서 대응하고 주택이 설립돼서 중앙대학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취생 학우분들과 그리고 캠퍼스 내외에 거주하는 학우분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방범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협의를 구청과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진로 분야에서는 동문 장학 그리고 동문 진로 행사 확대를 비롯한 동문 네트워크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최우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자치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던 인권의제는 장애인권과 성평등 의제였습니다. 기존에 더해서 수업 내에서의 교육권 침해 관련한 부분 그리고
군인권, 네, 그 다음에 예비군 인권 더 더해서 소수자 인권까지 다뤄야 될 인권의 주제는 많고 사회가 다각화되고 다변화될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권리와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권기구로 중앙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분리된 기구로서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부분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제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 내부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중앙인권위원회의 조직도 관련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 인권 네,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방향성과 맞게 지속적으로 학부분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만 중앙인권위원회로 업무를 통합할 예정이고 그 외의 기구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의무가 많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총학생회 집행부와 위원회는 인권사업에서의 손을 떼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인 관련 파고 권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인권국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생인권국 등 그 국이 다루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분류는 확실히 사업별로 이뤄낼 것이라는 점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분명히 그 하나의 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각 국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잘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학생회가 추진해왔던 공약들이 임기 내에 예를 들면 한자 폐지와 같은 공약들이 학교본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저는 아쉽게 남습니다. 이것은 오늘 총학생회의 귀책이라기보다는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자치에 남아있는 과제이고 이것들을 다음 학생자치가 이어서 협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열린 선번에서도 지난 오늘 총학생회에서 수면 위에 올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단과대에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단과대가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록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과대에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학생 지원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에도 네, 메일을 넣고 유선을 돌려서 네,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합의하는 과정을 일단 진행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덧붙여드리자면 포탈에서 예를 들어서 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자격증의 범위를 그 10만원 이내에서 각 단과대의 특성화 자격금과 함께 그 목록들과 함께 본인이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네, 적립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선거를 하는 만큼 그리고 지난 무산된 선거부터 준비를 해왔던 만큼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기존의 선거운동본부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공약에서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마쳤고 본 실무 협의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플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7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그동안 준비되었던 공약들 그리고 후보들의 지난 1년간 총학생의 경험과 다년간의 학생자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짧은 임기 착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